이번 시간에는 건물 이미지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얘를 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바꿔주고 배경에 맞게 바꿔주고 왼쪽, 오른쪽에도 역시 건물을 만드는 거를 해볼 거고요. 건물 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이 건물 보정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전체적인 렌더링 이미지 보정, 그리고 하이라이트 강조, 렌즈 플레어죠. 여기까지를, 렌즈 플레어가 아니죠, 이건. 글로우죠, 글로우.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죠. 여기 바로 메테리얼 아이디별로 색상을 달리 뽑아주는 이런 레이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모든 렌더러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라이노 V레이도 아마 메테리얼 아이디라는 거를 같이 선택을 하시면 얘가 출력이 가능할 겁니다. 렌더링 하실 때요. 그래서 1, 2, 3, 4, 5, 6, 7, 8에서 10번까지 있는데 어떤 식인지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번은 얘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를 복사해서 불투명도 50%로 오버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럭시곤 스타일로 깊이 있는 효과를 줬고요. 2번은 조정 레이어로 커브를 준 건데, 커브를 이제 뼈대에만, 레이어 마스크로 뼈대에만 선택을 해서 커브를 줬습니다. 밝은 부분을 밝게, 뼈대에 강도를 준 거죠. 이때 뼈대를 선택할 때 하나하나 라조 툴로 따는 게 아니라 역시 요 레이어를 역시 사용했다는 거고요.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3, 4번은 뭐냐면 3번은 일단 다시 뼈대 중에서도 오른쪽 윗부분 뼈대만 그레디언트로 잡아가지고 흰색 한번더 하얗게 한 거죠. 4번은 셀 중에서도 역시 오른쪽 위에 부분 셀을 잡아서 하얗게 한 거예요. 왜냐? 이거는 가정은 오른쪽 위에서 빛이 떨어진다라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이쪽 뼈대, 이쪽 셀둘다 밝게 한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이건 재밌는데, 그리고 뭐 밝게 할 때는 그냥 흰색으로 잡으신 다음에 소프트 라이트를 하시면 돼요. 오버레이는 깊이, 소프트 라이트는 뭐 밝은 느낌의, 흰색이면 밝은 느낌의, 아무튼 밝은 느낌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5번은 이게 셀이 유리다 보니까 이거는 이거 하늘 이미지가 그대로 반사되도록, 사실 반사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같이 해볼 건데, 하늘 이미지를 뒤에다 깔아놓고 클리핑 마스크로 셀 부분만 잡아서, 셀 부분은 역시 얘로 잡을 수 있었죠? 얘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만 하늘이 은은하게 비치도록 효과를 준 겁니다. 오버레이로 역시 주시면 되고요. 불투명도 약간 조정하시면서 주시면 됩니다. 6번은 셀 색상을 살짝 바꾼 거고요. 7, 8번은 뭐냐면, 둘이 똑같은 건데, 셀 부분 중에서 왼쪽 아랫부분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여긴 밝게 했으니까 여긴 어둡게 해야겠죠. 어둡게 하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오버레이로 그냥 거무튀튀한 색상을 브러쉬로 칠한 다음에 오버레이로 준 거예요. 7, 8번은 근데 복사한 거기 때문에 뭐 강조를 한번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투명도를 조절하시고, 약하게 조절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여러 번 복사하실 수도 있다. 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9번, 10번은 뭐냐면, 9번이, 예, 그쵸. 10번이, 아, 예, 그쵸. 9번은 뭐냐면, 여기 셀 중에서도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을 약간 밝게 처리를 한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바로 했어요. 이쪽 부분에 흰색으로 싹싹 브러쉬로 그린 다음에, 소프트 라이트를 준 거죠. 얘와 마찬가지로 소프트 라이트를 주고, 10번은 아예 바로 직접 빛 받는 부분들 있죠. 여기 이런 곳, 이런 곳에 한번더 소프트 라이트를 준 거예요. 좀 밝게. 이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이미지하고, 메테리얼 아이디 레이어, 또 하나는 하늘 이미지 정도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이미지 아까 이거 셀 부분 선택할 때 필요한 거고요.
셀 부분이 딱 들어오도록 자리를 시킬게요. 뒤에 게안 보이실 때는요, 이 어퍼시티를 붙이목 눈 두신 다음에 자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그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얘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오버레이로 어퍼시티 한 40, 50%로 오버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깊이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었죠. 이래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레이어 이름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투명도 50%, 무브인 상태에서 불투명도 5를 누르면 50%가 되고요. 오버레이 말고 다른 것들도 재밌어요. 이렇게 쭉쭉 넘겨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전 오버레이까지 오겠습니다. 오버레이가, 네. 오버레이, 이제 깊이감이 있어진 거죠. 흐리멍텅한 거에서. 투명도를 좀만 더 올릴게요. 투명도를. 네, 이렇게 깊이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뼈대 부분만 잡아서 좀더 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조정 레이어니까 여기 조정 레이어에 곡선 누르시고 곡선에 들어갈 얘를 어떻게 하냐면 조정 레이어 곡선 하시고 요 메테리얼 아이디 있죠? 이 중에서 요 흰색 부분만 선택을 할게요. 제가 지금 순서가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다시 여기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일단 뼈대 부분을 조정 레이어 중에서 곡선을 할 거죠. 그쵸? 그럼 조정 요 레이어 켜시고 뼈대 부분을 완두로 선택을 합니다. 이때 컨티뉴어스 인접 이 부분이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인접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검은 부분을 선택하면 여기를 하나하나 다 쉬프트를 누르고 선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수고스럽죠. 그래서 인접을 체크 해제하시고 선택을 하면 한 번에 요 레이어에 속하는 요 색상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1번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여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조정 레이어에 곡선 누르시면 선택한 아까 매직완두로 찍었던 이 흰색 뼈대 부분이 마스크 되면서 자연스럽게 곡선 조정 레이어가 됐습니다. 이 곡선 조정 레이어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곡선을 제가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완전 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요. 완전 강도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왼쪽 아랫부분이 좀안 좋아서 지웠던 거니까 같이 지워볼게요. 브러쉬로. 검은색 확인하시고 전경색이 검은색이에요. 전경색 검은색 확인하면 쓱쓱 지워주시면 되겠죠. 얘 선택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쓱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뼈대 부분이 강조가 됐고요. 이 이름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이제 오른쪽 위에서 빛이 뻗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 윗부분에 뼈를 하얗게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에 셀을 하얗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레이어 마스크 안 쓰고 바로 해볼게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요 다시 메테리얼 아이디 레이어 켜신 다음에 흰색 부분을 선택을 해요. 그다음에 레이어 끄시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브러쉬로 흰색을 바로 칠해볼게요. 컨트롤 X, 쉬프트 X 눌러서 흰색 나오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 윗부분만 살짝 쓱 칠해볼게요. 너무 세죠? 불투명도 한 40%로 이렇게 칠하면 요 새로 만든 레이어에 요 매직완두로 선택된 부분 안에만 흰색이 칠해질 겁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이건 흰색 빛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소프트라이트로 주시면 약간 하얘지는 뭐 이런 효과가 줄수 있겠고요. 셀도 마찬가지 조정 레이어를 안 쓰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만드시고 Material ID 켜신 다음에 매직 완드로 셀 부분을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바로 뭐 프리뷰를 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든 레이어 2 여기에다가 흰색 브러쉬를 칠해볼게요. 오른쪽 윗부분 살짝 이렇게. 아이고 너무 세게 말고요. 오른쪽 윗부분을 살짝 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라이트 할게요. 불투명도는 뭐 적당히 해주시는데 그냥 100%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얘네들 이름을 3번과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5번 보니까 얘는 하늘 반사되는 이미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켜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얘를 켜신 다음에 하늘이 반사되는 거는 이 빨간색 셀 부분이겠죠. 셀 부분을 선택을 할 겁니다. 매직 완드로 셀 부분을 선택하고 얘는 어떻게 해요? 다시 프리뷰를 끄는 거죠. 레이어 눈을 끄시고 하늘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정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아니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시면 이 하늘 부분 중에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만 짠 보여지게 될 겁니다. 웃기죠 지금은 상태가. 이거 과정이 이해되시죠? 여기서 뭐 다시 검은색을 들이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복사가 됐는데 이거 하늘 이 반사되는 이런 효과는요 오버레이를 줘야겠죠? 네 오버레이를 주는 게 맞고요. 불투명도 뭐 적당히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뭐 하늘이 반사되는 효과. 이거 아래쪽 살짝 지우고 싶으면 뭐 검은색 브러쉬로 살짝 칠하시면 되는데 뭐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6번이 그거거든요. 할까요? 6번이 전체적인 색상 바꾸는 건데 그건 좀 건너뛸게요. 왜냐면 지금 색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는데 뭔지는 보여드릴게요. 레이어 새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매직 완드로 선택해서 새로 만든 레이어를 어떤 색상으로 들이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들이부었어요. 빨간색 셀이 생겼죠. 얘를 색상이라는 모드로 불투명도 굉장히 조금 준 거예요. 아까 그게 한 7%인가 줬을 거예요. 약간 뭐 따뜻한 기운 차이가 느껴지세요? 약간 울긋불긋한 기운. 이거는 원래 왜 이렇게 했냐면 사막 같은 거 반사되니까 뭔가 황토색의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럼 6번 건너뛰니까 7번이겠죠? 7, 8번이 하나였던 것 같은데 어두운 거 먼저 했었죠. 7, 8번이 여기 왼쪽 아래 어둡게 하는 거 그거였거든요. 그것도 역시 레이어 마스크 안 쓰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시고 여기 가서 다시 왼쪽 아래 그셀 부분이겠죠? 셀 부분을 어둡게 하는 거였죠. 완드 선택하시고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끕니다. 얘는 선택만 하는 거니까요. 브러쉬를 하시는데 이건 그냥 직접적으로 그리는 거죠. 브러쉬를 하시는데 검은색으로 여기 왼쪽 아래를 너무 센가요? 왼쪽 아래 살짝 칠해줍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 얘는 약간 탄 듯한 이런 이미지고요. 이쪽은 좀 지워도 될것 같아요. 이쪽은 지우고. 됐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가 많이 탔죠? 이 상태에서 탄 것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소프트라이트가 밝은 거 표현이라면, 탄건 좀, 오버레이가 맞는 것 같아요. 오버레이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불투명도가 100%인데,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65%로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럴 땐 컨트롤 J 누르시면 얘가 계속 누르실 수 있어요. 점점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 3개만 만들게요.
불투명도 65짜리 3개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아래가 좀 어두워진 것 같기도 하죠. 네, 그쵸. 깊이가 있어졌네요. 얘를 6번, 7번, 8번. 이거 불투명도 조절로 안 되는 거라면 이렇게 레이어 복사하는 방식으로도 얘를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셀의 튀어나온 부분을 하얗게 만드는 것도 레이어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역시 그 빨간 셀 선택해서 다시 올게요. 다시 와가지고 흰색 브러쉬를 바로 직접적으로 칠하겠습니다. 흰색 브러쉬를 칠하시는데 네, 이걸 칠하는데 불투명도 40%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칠하는데 여기 밖으로 넘어갈 일은 없어요. 이거 어차피 얘가 이거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야 매직완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밖으로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제가 밝게 표시되는 부분 대충 튀어나온 부분이겠죠. 이쪽이라든지 여성분들 뭐 콧등에 이제 하이라이트 하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튀어나온 부분들은 좀 이렇게 칠해 볼게요. 뭐이 정도로 칠하고요. 컨트롤 D. 이 흰색이니까 소프트라이트를 주시면 되겠죠. 소프트라이트. 약간 밝아졌죠. 약간 지저분하다고 생각되시면 좀더 그리시면 돼요.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한개더 있는데 이게 9번이고 10번은 똑같은 요 안에 이 뭐지? 그 원래 뼈대에 손상이 가거든요. 그냥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잡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잡고 새로 만든 레이어로 돌아가서 조금 지금이 불투명도 40% 흰색인데 얘를 70% 흰색으로 불투명도 70% 흰색으로 이런 데 있죠? 빛 직접 닿는 곳 칠하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칠하고 얘도 역시 컨트롤 D 선택 해제하시고 소프트 라이트로 좀 어색하네요. 이런 데좀 봐주시고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거 참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뭐 강조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한 개의 건물이 보정이 끝난 거고요. 왼쪽 오른쪽도 여러분들이 역시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인 이미지 보정 그리고 요 렌즈 플레어가 아니라 이거는 글로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글로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